현대 미포조선이 내년 초 1조 원 규모의 대형 수주를 따낼 전망입니다. 현대 미포조선은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공사 페르타미나로부터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15척의 건조 일감 확보를 눈앞에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석당 선가는 4,800만 달러로 15척의 수주가는 9,30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. 이르면 내년 1월 초 계약이 완료될 것으로 알려졌고 오는 2026년 5월까지 인도될 예정입니다. 올해 현대 미포조선은 현대 베트남 조선 수주 물량을 포함해 지난해 11월 말까지 PC선 38척을 수주하며 수주장고 총 68척을 확보했습니다. 이에 따라 PC선과 중형급 액화 석유가스 운반선의 매출 인식이 본격화하는 내년 하반기에는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입니다.